I've got my morning warmth in my hand. Maybe time will pass me by. Do I look bigger in this plastic coat? It hugs around me, yet I feel cold. Go far away, there won't be trouble, you know. Go. 제가 엄청 고민하다가 얼마 전에 수루미 중성화 수술을 시켰습니다. 매트리스에다가 실을 해가지고 메디록스 뿌려가지고 하루 말렸다가 이불을 다시 깔았어요. 수룸 이제 쉬하지 마. 쉬하면 안 돼. 알았지. 주말에 주문했던 숙배송이 오늘 도착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새 숙배송 장보기도 좀 힘들어졌어요. 최소한 2-3일 전에는 미리 주문을 해야 되더라고요.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부고봉 깐마늘 하나 샀고요. 에어프라이어에 돌렸을 때 왕새우만두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왕새우만두 두 봉다리 샀습니다. 된찌랑 김치 해먹으려고 양념이 잘 배는 찌개두부 하나를 샀습니다. 천혜향 한 봉다리 구입했어요. 저번에 한번 주문해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번에 재구입했어요. 메이로유 오리지널 후레쉬팩 2팩 구입했습니다. 숙배송 주문할 때마다 항상 사서 마시는 노브랜드 마시는 요구르트 3줄 구입했어요. 그리고 롤백 중형 250ml짜리 재구입했어요. 오늘 저녁에 돼지고기 구워 먹으려고 항정살 300g을 구입했습니다. 수름이 주려고 멸균 우유를 구입했어요. 190ml짜리 6개 묶음입니다. 노르웨이산 연어 300g을 구입해봤어요. 수름이가 지금 조금 몸보신이 필요한 것 같고 맛있는 거 해주려고 연어를 사봤습니다. 수름이가 바닥에 실을 해가지고 휴지를 뽑아가지고 닦는다는 게 너무 급해가지고 이 티슈 커버를 뽑아가지고 닦은 거예요.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잘 세탁이 돼가지고 다행입니다. 된장을 샀어야 했는데 된장을 깜빡했어요. 통에 남은 거 그냥 싹싹 긁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요새 하이에나라는 드라마를 보기 시작해가지고 하이에나 보면서 저녁 먹으려고요. 말해야죠. 손진수 씨. 소문 다 났는데 CC 하는 거죠. 손 대표 만나보세요. 앞에 있으면 욕하고. 그럼 김영주 씨가 뭘 할 수 있을까? 손재수가 너무 미워서. 김영준이가 괴로워. 너 아스키 여자 좋아하냐?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 없는 데서 말하는 거 아니야. 당신 쟤만 생각해서. 되게 신박한 아이템을 발견해가지고 지니고 게임기라고 가정용 게임기인데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빔이랑 연결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구입해봤습니다. 아마 내일이나 모레 도착할 것 같아요. 게임할 생각에 너무나 설렙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수름이 약 먹을 시간입니다. 맛있는 거랑 먹 섞어줘도 약 냄새를 귀신같이 맡고 절대 안 먹더라고요. 강아지 약은 또 처음 먹여보는 거라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이것저것 시도해봤는데 잼이랑 섞어주니까 제일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무화과 잼에다가 섞어가지고 먹이려고 합니다. 황태국에도 막 섞어주고 했는데 약 냄새가 딱 올라오니까 안 먹더라고요. 조립하다가 빡쳐가지고 만들다가 말았어요. 하단 부분 아기가 안 맞아가지고 망치가 없어가지고 주먹으로도 막 내려쳐보고 두들겨도 보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들다가 포기했어요. 주말이나 좀 시간 많을 때 여유 있을 때 다시 조립 도전해보려고요. 요요시 패드 짱 좋아요. 요요시 패드가 후기가 제일 많고 좋길래 믿고 따라 샀는데 사람들이 많이 쓰는 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했다고 하겠어? 지금 오른편에 서 있는 작은... 확실하단 얘기야. 결국 그걸로 증거네. 박 부장 만난 건 소득 없이 끝난 것 같고 제가 검토할 때 정황된 것 뿐이라. 너무 자주 나타나신다.